나 사범주 뭐야? 수열이 그렇지. 수렴했을 때 어떤 특정한 값에 수렴했을 때 그 상수배의 성질이나 합창, 곱과 나누기의 성질, 즉 사치영산이 모두 성립한다고 했죠. 단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고 그대로 대입해서 때려 박으면 돼. 수렴했을 때. 오케이. 보겠습니다. 지금 두 수열, 그렇지?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으로 갔을 때 이 an의 수열이 3으로, 그렇지? 가까우고 수렴되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bn은, 그렇지? 마이너스 2의 극한값을 가진다고 했어. 그럼 그대로 때려박으면 됩니다. 오케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그렇지? 3an 더하기 2bn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an에다 3을 대입하고 bn에다가 마이너스 2 수렴하니까. 됐습니까? 3, 3, 9.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니까, 이거는 0이 되니까. 맞네, 우리 친구들. 연산이니까, 바로 할 거, 우리 친구들. 오케이. 바로 집어넣을 게, 여기다 집어넣자. an이 3이고, 그렇지? an이 3이고. 그 다음에, bn이 마이너스 2라고 했네. 그렇지? 그럼 3. 여기는 6이니까, 9죠? 9, 3, 27. 아, 이거 초등학교 문제 같아. 그렇지? 이제 bn이 마이너스 2라고 했네.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분의. 그렇지? an이 3이니까 7, 3, 22. 21 빼기 1이니까 4분의 20. 5가 되겠네.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또 하자. an이 3이고 bn이 마이너스 2. bn이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6. 오케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4. 그러면 마이너스 2의 극한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an이 3. bn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n이 3, 그럼 이 3은 6. 그러면 1분의 6이니까 답은 6. 맞네. 네, 답은 5.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풀지 말자.